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PD수첩 진행을 맡게 된 박상일 PD입니다. 깊이 있고 균형 있는 PD수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첫 PD수첩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인구학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국가 1호로 한국을 꼽으며 300년 후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조사에선 여대생 16%가 자녀를 아예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여대생의 76%는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둘, 셋, 넷, 일곱, 여덟. 그 이상도 아이가 생기면 낳던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제 밥그릇 챙겨 나온다고 했고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다고도 했다. 그 믿음이 깨진 건 올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2년 자녀 1인당 총 양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5세까지는 6,750만 원, 만 22세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는 3억 896만 원이었다. 특히 지금 산출된 평균 비용은 대학 입학을 위한 재수라든지 또 의학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된다면은 5억에 근접할 수 있다. 국민 60.2%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3억 원이 넘게 든다는 시대, 평범한 엄마들이 MBC에 모였다. 하나에서 셋까지 소중하게 낳고 기르는 엄마들이 들려주는 솔직한 얘기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첫애 나니까 돈 많이 드니까 그만 나라. 첫애 낳고 우리 니네 알아서 둘째 가지니까 어머님이 둘째 낳았으니까 이제 진짜 그만 나라고 돈 많이 든다. 내 아들 뼈골 빠진다. 내 아들 내 아들 힘드니까. 셋째는 남편이 대구 출장 갔다가 운전하면서 또 들었어요. 이 크리스마스 요맘때 그때 우리 신랑이 반이 없어요. 아, 기뻐하지 않아요? 네, 전혀 기뻐하지 않고 너무 있잖아. 그냥 어떻게 자동실에 제가 쌍둥이를 가졌었거든요. 네, 쌍둥이를 가졌었는데 그 아이들은 유산이 됐지만 지금 애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진짜 나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그때 그 아이가 유산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어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를 키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둘이어서 몰라. 지금 이게 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진짜. 그래서 셋째는 셋째 가지고서는 너한테 결정권을 맡길게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까지만 낳자 이랬더니 애기 아빠가 그래 열심히 살자 이러더라고. 이러더니 바로 이제 며칠 있다가 가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있다가 가서 자기가 정관 수술을 하고 온 거야. 자기가 알아서 불안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야 결혼은 현실이더라. 내가 둘째하고 셋째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맞아요. 둘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복병이 턱 하고 나타났는데 정말 여기 어깨가 턱 이렇게 내려왔는 거야. 제 밥그릇 챙겨 나온다더니 아이들 밥그릇 채워주기도 만만치 않다. 애들이 이제 한참 먹을 때예요. 맞아요. 겨울잠 자냐고. 장식비가 장난 아니야. 우리 큰애가 우리 애기 아빠가 105kg예요. 네. 우리 큰애가 우리 애기 아빠 밥을 먹어. 우리 큰애가 무섭게 먹어. 그러니까 애 먹는데 피자 한 판을 가지고도 내가 한 명을 먹어야 미안해. 저희는 과일이 킬러예요. 애들이 과일 비싸. 먹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먹이냐면 딸기를 안 살아. 아니 입을 안 다졌어. 입을 대면 할 게 아니야. 먹었지. 애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고기도 만만치 않아요. 고기를 먹고 이틀은 생선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한 이틀을 연달아서 고기를 못 먹어. 엄마 어지러워. 오늘 어지러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건 없어도 쌀 농사는 열심히 지어줄 테니까 밥 많이 먹이라고 이랬는데 난 그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정말 감사. 지금은 정말 감사. 쌀감이 감사. 집에 쌀이 포대가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 따라 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잡아있어. 어머, 화장했어요? 어, 엄마 있잖아. 너무 추추해 보여서 요것만 했어. 홍보를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 학교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원래 하나이만 하면 은 애들을 다 질투해가지고요. 나도 해서 다 하게 돼요. 결혼할 때 부부는 세 명쯤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꿈은 기어이 이루어졌다. 이 아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엄청 잘 먹어. 너는 뭘 좋아하니? 저요? 오빠 모르겠지? 고기 좋아해요. 배가 고파서 속이 울렁거려요. 막 이래요. 눈 뜨자마자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해요. 먹을 때 보면 애기 아빠가 허리가 막 이렇게 휜다고. 허리가 휜다고. 첫째 낳고 나서 둘째 낳았을 때는 솔직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서 셋째 생겼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죠. 뭐 없으면 없는 데 살자. 있으면 있는 데 살고. 그렇다고 뭐 남들 가르치는 만큼 못 가르칠 것 같고 남들 먹일 만큼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빠는 아이들에게 정성껏 배불리 먹이고 싶다. 한창 먹고 자라는 아이가 셋이다. 집 대출금에 자동차 할부금,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어느새 바닥을 보인다. 셋이나 낳은 건 부부의 선택이고 아이들 덕분에 웃고 산다. 출산 장려 시대에 셋이나 낳고 애국자라 불리는 부부, 어떤 혜택을 받게 됐을까? 다 나라에서 준 혜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게 손에 꼽는 거예요. 그 도시가스 할인받는 게 동절기에는 그나마 이제 6천 원 받아요. 30만 원 나오는데 6천 원 받아요. 동절기 아닐 때는 1,650원? 1,680원. 그렇게 해주면서 그거 지원해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자녀 가구 전용인 다둥이 행복카드. 패밀리 레스토랑, 학원, 미용실, 놀이공원 등 수많은 할인 혜택은 다 웰 수 없을 정도다. 어머 잘 됐다고 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가서 저도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가서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쓴 게 정말 구청 가가지고 그 주차세 있잖아요. 500원 할인 받아봤어요. 학원 할인된다고 했는데 그 학원 이 근처에 있지도 않고요. 그 학원비 자체가 10% 할인이 된다고 해도 그 학원비가 어마무시해가지고 그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선 다둥이 카드보다 신용카드 결제 시 혜택이 더 크고 놀이공원 50% 할인 혜택도 있지만 카드 결제 시 아예 무료다. 일요일 오후 새 아이의 아빠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또 숙직 근무를 하러 나선다. 아빠 갔다 올게요. 아빠 뽀뽀. 한 달에 거의 숙직을 20일 정도를 해요. 15일에서 20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한 310에서 320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다음 달이면은 애기 아빠 회사가 어려워가지고요. 월급의 그 25%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하루하루가 진짜 피가 마른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를 정말 좋아해 셋이나 낳은 아빠. 그런 아빠는 주말에도 아이들과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다. 이거 공주는 울면 안 돼요? 봐봐 아빠 봐봐. 울면 안 돼 공주는 울는 거 아니야. 아빠 뽀뽀. 울지 마. 사랑해 딸랑곤. 근데 최근에 이제 TV에 육아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타들이 아기랑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면 아, 너무 동떨어져.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빠들이 양육에 참여하는데 양육에서의 어려운 고충 다 이해하고 아빠들이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아빠들은 전혀 그렇지 맞아요.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맞아요. 또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 신랑 또 그 아기 육아 프로그램 안 보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아빠들이 연월차 사실 연월차 내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연월차 네, 마실랑 저 그 이제 애가 퇴출자인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 사실 그 둘째 놓고 나서 우리 신랑이 새벽 1시, 2시에 퇴근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저녁을 제대로 안 줘서요. 제가 새벽 1시, 2시에 밥을 차려줬었어요. 애기 낳고? 네. 웬일이야. 혼자 먹으라고 했지. 아니, 알아서 챙겨 먹어야
1인당 연간 평균 2,163시간을 일한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33.6%는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0.01%에 불과하다. 다 비슷하겠지만 산후 우울증 때문에 엄마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막 그래서 문제도 심각하고 저는 애 키울 때 띵똥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네. 띵똥 그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야. 나는 너랑 만나러 왔어. 얘기해. 내일은 불러줘. 내일은 불러줘. 남편은 너무 바빠서 잠깐 잠잘 때나 얼굴 보는데 이 아기랑 맨날 이렇게 해서 누가 띵똥 누군가가 날 찾아와 주는구나. 산후 우울증 자체도 아예 뭐 아빠들이나 어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각성 자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감이 생각해. 네. 저는 애를 진짜 한 명을 더 낳고 싶어서 아직까지도 가끔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돈 들어갈 생각을 하면 다시 못 낳는 거야. 애를 영시입니다. 하여튼 그 돈이 문제다. 임신을 확인하고 출산하기까지 병원비도 가볍지 않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생긴 고운맘 카드로 임신 출산 의료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한 중견 산부인과에 따르면 출산 전 비용만 약 91만 원. 자연 분만 시엔 출산 비용까지 총 의료비가 147만 원이고 제왕절개 시엔 약 221만 원이다. 아기가 계속 움직여서 첫 아기 출산을 코앞에 둔 이영주 씨. 임신을 확인한 뒤 기뻐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한다. 아유, 아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네. 다 가리고 있지. 부부는 자신들을 찾아온 이 생명이 그저 신비롭기만 하다. 주먹인데, 주먹을. 보고 싶은데 또 가리는 얼굴을. 네. 얼마나 멋지게 나오려고 얼굴을 가리고. 뭐 좀 떨리진 않으세요? 저는 떨려야 빨리 기대가 돼요, 그냥 기대.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부부는 아기를 기다리며 부모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소위 출산 준비의 꽃이라는 카시트와 유모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지만 망설이고 있다. 부부의 예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유모차는 할인 매장인데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근데 또 너무 싼 거는 또 엄마들 사이에서 또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제 아이한테도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괜히 조금 저렴하고 기능성 떨어지는 걸로 하면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더 안전하다는 엄마들의 입소문까지 들은 터라 포기가 쉽지 않다. 아내를 만류하던 남편도 흔들리고 있다. 아기용품들 같은 거 네. 사러 구매하러 오면 어떠세요 남편 심정에?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약간 또 가격만 보면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갖고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 보면 좀 더 노력해갖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출산용품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좋은 것, 비싼 것엔 끝이 없다. 백화점의 육아용품 매장을 찾아가 봤다. 이건 뭐예요? 딸랑이야. 아, 이게 딸랑이에요? 딸랑이가 12만 6천 원이야? 주먹 올리는 나무라서 아무래도 수입 거고요. 플레어라고 그래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기 끌고 다니면서 가장 유행이 된 제품이 28개. 근데 199만 원에 10%에서 179만 원이죠. 그래서 그냥 반동으로 움직이는 이건 얼마입니까? 30만 39만 8천 원. 17,000원짜리 아기 양말도 있다. 한 매장에서 기본 출산 용품들의 총 가격을 물어봤다. 총 금액이 187만 7,800원 정도 나왔네요. 최하 가격으로 해서 뽑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또 이런 카시트나 이런 유모차나 또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카시트를 하시게 되면 그냥 기본으로 저희가 베이비를 요거 유제품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저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세일이 10% 정도 들어가서 정사가가 88만 원. 영주 씨는 주로 인터넷과 해외 직구를 이용해 출산용품을 준비해 왔다. 아 일단
이제 필요 딱 아기 태어났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품목들만. 이거는 아기 욕조 필요하다고 해서 신생아 욕조 사고. 이제 이건 겉싸개 겨울에 태어나니까 이거는 아기 담요랑 이제 여기 얹었을 때 침바지 같은 거. 처음에 흑백 모비를 달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모비를. 이거는 속싸개랑 아기 옷들, 모유 저장팩. 그리고 여기 손톱 자라면 얼굴 긁는다고 해서 손톱이랑 면봉, 엄마들 크림이랑 아기들 크림 코 뚫어주는 거, 크림 로션, 그 아기 옷 세제, 그리고 기저귀. 아, 기저귀. 이불, 그리고 아기 물티슈 정도. 아기 완전 신생아 때 입는 우주복. 이런 아기 보면 어때요? 귀엽고 더 많이 사주고 싶죠. 뭐 한두 번 입을, 뭐 한두 번 컨데 왜 사? 이러는데도 그래도 예쁜 거 많으니까 다 사주고 싶은데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야 되지? 하는 것들도 좀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기본 출산용품만 100여만 원이 들었다. 유모차, 카시트도 사야 한다.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처음 딱 준비할 때 한 2,300이면 되지 않을까.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기 용품 준비하는 거라든지 뭐 침대 이런 거 다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든지 다 하고 나면 거의 막 천만 원 가까이 쓰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본 출산용품 걱정은 안 하는 나라. 핀란드는 모든 임산부에게 마더박스를 제공한다. 사계절 옷을 비롯해 30여 가지 물품이 담겨 있고 그 박스는 요람으로도 쓰인다. 아이를 국가도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이 담긴 편지도 동봉된다.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국가 프랑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에 국내 총생산 5%를 투입한다. 출산비 100%가 지원되고 한 가정당 평균 445유로, 우리 돈 약 58만 원의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 영국 역시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다.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6세 미만 아동에겐 수당이 지급되고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 한국엔 한국만의 독특한 출산 문화, 산후조리원이 있다.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금 할인 이벤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2주에 220만 원, 3주에 330만 원. 저쪽에 산후조리원 있어요, 양재동에. 거기도 뭐 400대, 500대 그렇게 하거든요. 양재천이 보인다고. 양재천이 많이 보이면 비싸고, 조금 보이면 안 보이면 좀 안 싸고 그렇대요. 이제 방 종류가 일반 VIP, VIP 그 세 가지인데 이거는 750, 650, 550 가격이에요. 2주에? 네네. 특급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고가의 산후조리원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곳을 찾아가 봤다. 3만 원짜리 하고 750원. 이거 방이 하나인데 아, 끝났다고요? 빵은 얼마예요? 2,200원. 그리고 안 버리고요. 지금 그 650만 원 우리 아가 혼자만 그런 국내 기입. 아까 끝나고 이제 현대잖아. 이쪽에서 살면서 유치원 가서 아가 출신이 아니지만 엄마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요. 산후조리원이 인맥 쌓기의 출발이란 것이다. 최근엔 산후조리원에서 각종 교구를 접하며 사교육이 시작된다고도 한다. 영업사원들이 나와서 모빌 만들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100일 선물을 주겠다. 연락처를 남겨주면.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정말 집으로 찾아와서 100일 선물을 주면서 이제 상품 홍보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영유아 사교육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의 한 아파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가 둘인 가족이 사는 집이다. 네. 아이들 책만 해도 어림잡아 천 권은 훌쩍 넘어 보인다.
유아용 교구들도 종류별로 갖추고 있다. 이 모든 게 6살, 4살 남매를 위한 것들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 뇌 발달법을 처음 접했다. 어떤 식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해주셨나요? 뭐 아이의 뭐 뇌 발달에 대해서 이런 우리 저희가 교육받지 않으면 전공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주시고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이제 요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요. 교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고 수학이면서도 수학적인 걸 알려주면서도 차이성 위주의 교구고요. 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엄마는. 두 남매가 돌이 됐을 때부터 이 교구들을 활용해 직접 교육해왔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뭐 만약에 뭐 숫자를 뭐 4321이라 그러면 이게 천짜리 아 1111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1111 수업 시간에 배웠다 네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육면체 속에 이거를 조각들로 해서 몸으로 이제 직접 해보면서 다 나눠보면서 이게 또 공식으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두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교구 강사 자격증도 땄다. 일단은 엄마의 희생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일단 저를 버리면 돼요. 저를 잠깐 두고 이제 애들이 이때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위해서. 무조건 하루에 그냥 계속 책 읽고 여러 가지 지능들 다시 발달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죠. 각각 200여만 원 안팎이라는 종류별 교구들의 책들까지 그 비용이 궁금했다. 책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나 드셨어요? 비용은 많이 들고요. 제가 공개하기는 그렇고 비용은 정말 많이 들고 그렇지만 아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학교에 들어가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부부는 오직 남매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다. 저 신랑은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 자기 옷 처음으로 가서 혼자 사입더라고요. 사입으면서 10만 원짜리였어요. 10만 원짜리 사입으면서 미안하다고 잘 입겠다고 잘 펴지도 못하고 쇼핑백 속에 고이 넣어가지고 나 저거 샀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정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사교육비는 한 자녀당 월 평균 19만 7천 원에 달했다. 34%는 사교육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계 소비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의 6.7%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 받아쓰기 숙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한글을 떼고 가요. 그럼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받아쓰기 하는 곳 되게 많아요. 맞아요. 3월 때부터 3학년부터. 학교 상담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3학년부터 공부를 포기한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이 올라가니까 특히 저는 제가 이과 출신이지만 과학 책 보고 놀랬어요. 그거를 왜 초등학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 이 교과문제 되게 심각한데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사교육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로 조사됐다. 최고점을 기록한 네덜란드와는 30점이 넘게 차이가 난다. 그래 애기 아빠도 그랬어. 어렸을 때 무조건 놀아야 돼. 이래 놓고서는 얘는 다른 애는 가를 아는데 얘는 나 가를 몰라. 넌 집에서 뭐 했니? 이러고 맞아. 그게 다 또 엄마 책임인 거야. 엄마 책임. 넌 집에서 안 가르치고 뭐 했냐고 이런 식으로. 라고 할 때 언제 그러니까. 일단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들이 제일 많이 그만두는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그만둬요. 전 그 전에 한국을 떠나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뉴질랜드 가 있는 이유가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4살 난 애들을 낮잠까지 안 재워가면서 다섯 과목, 여섯 과목씩을 가르쳐야 되나. 맞아요. 네. 어린이집부터도 그런데 그 이제 막 2살, 3살 난 애들부터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게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거기 무리해서 낄 수 있을까 싶은 거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없지만 분명히 가서 고생할 거는 100% 200%예요. 여기서보다 더 고생할 거예요. 거기 가면 말도 안 되고. 그런데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한 데 있어서는 오로지 아기 때문에
오로지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적인 가기, 게 가기 전에도 맞아요. 절대 한국에선 둘째는 안 낳겠다. 아, 나도 그 생각 했었어요. 그랬어요. 가난한 두 사람이 만나 금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 결혼을 했다. 워낙 낙천적인 부부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고 달라졌다. 남편 몰래 학습지 과외도 시켜봤다는 미애 씨. 또래들이 다 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모이면 오늘 선생님 오는 날이야 하면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왜 나는 선생님이 집에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과 자기 스스로가 비교를 해요. 아이들도 엄마 내 친구는 수영 갔다 왔대. 뭐 내 친구는 어디 갔다 왔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크죠. 아무리 미안해도 부부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남편은 1년 반 전 먼저 뉴질랜드로 가 자리를 잡았다. 사교육이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부의 마음이 편하다. 여기서는 정말 빠듯하게 일하고 12시간, 13시간씩 일하고 서로 진짜 같이 밥 한번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는 아침 일찍 나가서 3시, 4시면은 웬만한 직장이 다 퇴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남편은 아들을 금쪽같이 여긴다. 그 아들을 위해 바리스타인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빈 시간엔 따로 아르바이트도 했었다. 저희가 8년 차인데 이 정도쯤 되면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이고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 몇 년 정도 뒤면 괜찮겠지. 근데 제 자리니까. 최근 비자를 발급받아 이제 미애 씨도 아들과 떠날 예정이다. 그곳은 OECD 국가 중 교육비 지출 규모가 하위권이다. 임신 기간 중 각종 의료 비용은 무료다. 미애 씨는 뉴질랜드에 정착하면 둘째도 낳을 생각이다. 정말로 엄마들의 입장에 딱 한 달만이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키워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난. 서민 체험? 네, 서민 체험 맞아요. 서민 엄마 체험.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나 라고 얘기하면서 컸지만 결국에 어느 같아요. 포기가 돼 있다는 내 자신을 놔버렸다는. 네, 이제 또 그런 거죠. 내 딸은 내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근데 내 딸이 나처럼 이렇게 또 크지 않게 이겨서는 뭔가 계속 좋은 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시집을 안 보내야 돼. 아빠들의 노동 조건도 개선돼야 되고 물가도 개선돼야 되고 다 개선돼야 솔직히 말해서 살 맛이 나야 애도 나지. 그쵸. 내가 죽을 맛인데 내 미래가 안 보이는데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나처럼 대부분의 요즘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나처럼 살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 같아요. 왜냐면 비전이 안 보이니까. 비전이 보이는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핀란드에서 임산부에게 준다는 마더박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마더박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올해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도입된 지 10년입니다. 그간 총 100조 원이 투입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져 초저출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대책,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였다. 청양의 해, 그들은 서른이 됐다. 하나, 둘, 셋. 오. 이제 서른 시작이야. 아, 말도 안 돼, 진짜. 그냥 막연하게는 고등학교 때 우리 10년 뒤에 뭐 할까 그러면은 뭐 직장 갖고 이제 결혼해서 애들 열심히 키우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애들 같이 데리고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말 많이 하지만 현실은 진짜 옛날에는 서른 되면은 다 결혼하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줄 알았어. 너 진짜 자라면서 한 번쯤 서른이라는 나이에 특별한 꿈을 얹어보지 않았을까. 이제 막 서른 살에 그 꿈과 함께 도착한 청년들. 한 서른 살 되면은 이제 드라마처럼 딱 차 끌고 다니고 차에서 같이 데이트하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결혼 준비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서른인데
대학교 다닐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가방 메고 공부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이가 먹은 거야. 서른이야. 맞아. 한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28.6세에 달한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일찍 결혼하는 애들은 약간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 이런 애들은 진짜 확실히 일찍 결혼하더라고. 그러니까 훨씬 이제 안정되니까 뭐 사회적으로 안정되니까 결혼을 일찍들 하는 것 같더라고. 졸업 늦어지면서 내가 지금 거의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아직도 더 일에 더 치중해야 될 것 같고 결혼보다는 일단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아. 일에서도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에 대한 더 그게 더 커져가는 것 같은? 현재 50대는 평균 취업 시기가 20세에서 25세 사이였다. 현재의 20대는 학자금 대출액만 평균 1,353만 원에 달한다. 최근 몇 년 3% 안팎에 머문 경제 성장률. 50대 청년 시절엔 10% 안팎이었다.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취업도 빨리 했고 좀 약간 그 뭔가 모범적인 경로대로 가고 있지 않냐 솔직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대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가 안 일단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을 하더라도 빚이 많이 있잖아. 그 다 갚았냐 학자금 대출? 그럼 갚았는데 그 다음 게 더 크더라. 맞아. 무슨 뭐 대출 받았어?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 벌써 받았다고? 그치. 지금 자취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아 전세로 지금 자취하고. 집이 없으니까. 너 그럼 결혼하면 거기서 살아? 아니지 그거. 지금 원룸인데 이걸 놓은 택도 없으니까. 2002년 남자 29.8세, 여자 27세던 초혼 연령은 2013년 남녀 각각 32.2세, 29.6세로 늦춰졌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결혼이 늦어지거나 일 때문에 30대 중반에 첫 아이를 가진 산모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나이는 36이요. 그럼 초산 치고는 이제 조금 늦게 출산하시는 건데 걱정은 안 되세요? 네, 걱정이 많이 됐죠. 맨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도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일이 먼저다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좀 그런 게 좀 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좀 안정된 환경이 또 좀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첫째 낳으시는 입장인데 혹시 둘째나 셋째 또 한번 낳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네, 마음은 있는데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부담도 되고 또 쉬면은 또 여기 신랑 혼자 또 힘들고 또 그런 거 문제도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35세 이상 노산 비율이 20.2%를 돌파했다. 의학적으로도 적정 초산 연령은 30세 이전이다. 실제로 이 첫애아기를 한 30 중반 정도에 낳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첫아기를 그때 낳다 보니까 둘째 이렇게 낳고 싶어도 나이가 뭐 40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임신 그 확률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몸도 이제 힘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둘째 셋째는 참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960년 6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983년 2명, 1996년 1.57명으로 줄더니 2013년엔 1.19명으로 줄었다. 세계 유례가 없는 감소율이다. 1960년 104만 명에 달했던 출생아의 수는 1990년 65만 명, 2013년 43만 6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학 들어가기도 쉬워야 되고 나온 다음에 직장 구하기도 쉬울 거고 좋은 직장도 쉬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다 산업이라서 전반적인 고령화가 되면 내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예컨대 10만큼을 일을 해서 10만큼을 벌었다라고 하면 1000을 만들어내는데 100명이 이제 90명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역시 여전히 10을 만들어내요.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변함이 없는데 전체 양은 900으로 줄죠. 이렇게 저출산 내지는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률 하락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라 이미 그걸 일본이 보여주고 있죠. 2004년 대비 2012년엔 전국 산부인과의 43.6%가 감소했다. 2014년 4월 기준 초등학교 학생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55,491명이다. 그다음엔 어디로 왔을까요? 부동산으로 왔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집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그 빚을 내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때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빚내서 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빚내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빚을 이제 감당을 못해 가지고 하우스폰에 뭐니 하는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초저출산이 몰고 올 태양, 그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다. 강원도의 한 대학교다. 2000년대 중반 학생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폐교된 지 벌써 10년째다. 그 이후에 매각을 시도해 노인 전문병원 설립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마을 주민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1995년 관동대 공과대학이 들어섰을 때 학생 수가 2천여 명에 달했다. 마을의 많은 집들이 개조공사를 해 원룸 임대에 나섰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라졌고 건물은 텅 빈 채다. 그 대학이 한참 운영될 때 학생들도 많이 왔죠? 많았죠. 그때는 이 방들이 없어가지고 방을 서로가 못 줄 정도였어요. 한참 많을 때는. 전부 다 돈 은행 빚내고 땅 팔고 뭐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학생 수가 적대해가지고 이거를 폐교를 만드는 바람에 여기 사람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죠.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년 뒤 한국엔 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21세 남성 60%가 군에 입대해야 하고 대학 총원율은 52%에 불과해 전국 대학 179곳 중 71곳이 폐교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그만큼 없는 사람을 더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사회를 떠나게. 그렇죠. 다른 나라를 가버리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또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여기서 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은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저출산 대책의 중심에 청년 문제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 불리는 한국의 청년들.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우리나라 총 취업자의 30%를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에서 8% 정도 되는 거죠. 청년의 취업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죠. 불안정한 직장 혹은 이제 청년들의 사회 진입 시기 지연 이런 현상들이 저출산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35세 이상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 연장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임시직 비율은 23.2%다. OECD 평균은 11.8%의 2배에 달한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30만 7천 원, 비정규직은 140만 3천 원에 불과하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2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을 통해서 본인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현실보다는 또 4년 이후에 또 비정규직이 되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만드는 부분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가정경제에 대한 설계가 확실해진다면 결혼 서두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정된 직종에 안정된 소득을 본인이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한다고 해도 결혼까지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의식주 해결이 없는 결혼은 없다.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감당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집값이다.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모든 온갖 정치 비자금과 비리, 공무원 부정 부패가 다 거기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주택 정책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고 그 엉망인 부담이 그 대가가 전부 이제 결혼 정년기 연령대에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해야 되는 세대한테 다 가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 집을 어떻게 삽니까? 방 한 칸 세도 얻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개인의 힘으로. 임금 근로자가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월급 한 푼 쓰지 않은 채 12.8년. 최근 정치권에선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제공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실현이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무상복지 논란으로 이어졌다. 무상주택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내는 것을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사람들의 주택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그 장애물은 아니지만 첫 번째 장애물을 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시 문제는 돈이다.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 이상 추가 확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자율이 지금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이게 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었고요. 현재 정부가 막대한 돈을 재벌들에게 빌려주거나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재원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안 나오면 그만 이런 느낌. 요즘 안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나 주위에 있었어.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최고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었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을 하기 싫다는 친구가 있더라고. 나 이런 같은 거를 밝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아이한테. 맞아.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맞아. 얼마나 공부하느라 힘들었고 악순환인 거 아닐까. 수능 어떻게 보지? 라고 했다가 막상 대학교 가면 이제 취업 전선이 걱정이 됐다가 이제 나 그러고 나면 이제 결혼이 걱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되고. 진짜 죽을 때까지 걱정한다는 게 이거 같아. 만약 내가 살아왔던 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당연히 내 이세를 바라지 않을까? 그치. 맞아, 뭐 모든 게 다 안 즐겁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미래가 너무 좀 불투명하니까. 실제 우리보다 지금 밑에 세대는 더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좀 더 사이가 좋아지겠지라는 바람만 계속 커지는 거지만. 하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정말 좋아질까? 라는 의문은 진짜 계속 드는 것 같아. 그게 출산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초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응축된 결과다. 청년들의 미래를 긍정할 때 비로소 아이 있는 나라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아이가 태어나고 뒤집고 서고 걷고 말문이 트이고 아이 때문에 행복한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버티고 살아가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기가 두렵고 또 버거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년특집 아이 있는 나라 다음 주 2부에서는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피드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